보시길 바랍니다. 광주 소식 잘 봤고요. 이번엔 제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래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네, 음악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요. 또이 음악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함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황지윤 씨 음악의 장점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침 8시,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입니다. 황지훈 씨의 일터인데요. 오늘은 서귀포 시내를 투어하는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가 돼야 되는데 94%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충전은 중지하고. 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그가 공영버스 기사로 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에 정착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제주와의 인연은 음악 덕분에 맺어졌다고 하는데요. 2016년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전국 버스킹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펼친 37일 동안의 공연. 그 마지막 목적지로 제주에 왔다가 아예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온 거는 이제 음악을 하러 왔거든요. 제주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 1년을 이제 음악을 했는데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사스 때문에 그렇고 또 사드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운전이 알바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 변이 바뀌어져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찾은 기쁨 중 하나는 제주의 풍경입니다. 겨울철에 보는 한라산이 시시때때로 달라요. 이 카멜레온 같이 멋있어지니까 운전하면서 제일 느끼는 그 쾌감입니다. 제가 한라산 보는 게. 오늘 근무는 오전 운행으로 끝입니다. 아침부터 힘들게 운전한 만큼 이제 좀쉴 시간인데요. 현대 기사휴게실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음악봉사단의 꽃인 문규영 부탁합니다. 씨가 단장으로 있는 공영버스 음악봉사단이 한창 연습 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봉사단을 조직해 곳곳에서 음악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악기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제대로 못 만나 와가지고 뭐 재능도 아닌 재능으로 가고 노래 한 곡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단장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기존에는 연습을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하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번 달에는 모여서 회의도 하고 봉사단은 주로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황지윤 씨가 봉사단 만들기에 앞장섰던 것은 음악으로 나누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서울에서부터 벌써 13년째 음악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파주에 있는 그 장애원 시설에 음악을 연주를 해주러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장애우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반주를 해주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음악을 이렇게 열심히 영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내 음악을 남한테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끝낸 퇴근길. 등엔 기타를 메고 머리엔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황지훈 씨. 노래를 하는 그에게 기타는 몸 일부와도 같고 오토바이는 공연을 위해 어디든 갈 수 있기에 늘 함께 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저물던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집어든 기타. 동료들과 한참 동안 연습을 하고도 다시 연주에 열을 올리는데요. 중학교 시절 밴드 활동으로 음악을 시작한 이후 연습은 늘 일상이었습니다. 내 가슴 답답했는데 연습하는 거 뭐 저보다 더 좋아하니까. 뭐 섭섭하고 그러지 않게? 뭐 처음엔 좀 섭섭했는데 뭐 지금은 너무 습관이 됐어요. 제가 노래하는 옆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데뷔를 시키려고. 그럼 이제 둘이서 이제 버스킹을 하게 되면 뭐 반대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동참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그렇게 하려고. 그냥 흔들어만 주면 된다니까. 뭐 흔들어야지 뭐. 이번엔 컴퓨터 작업에 몰두 중입니다. 틈틈이 연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음악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제가 가진 재능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음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음악. 이제 음악이 준 기쁨을 널리 널리 나누려 합니다. 음악 행복 전도사 황지훈 씨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